새벽 2시경 집안의 원인 모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자 어머니를 구해 옥상으로 대피할 생각이었던 여동생.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연기를 마신 동생은 사망했습니다. 가까스로 어머니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날의 자욱한 연기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또다시 발생한 화재. 놀라운 사실은 세 건의 화재가 6km 반경 안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깜짝 놀라고 오메 나가 가스 오메 나가 그걸 뭐 가당치 놓고 안 끊는 게다 하고는 거기를 본격으로 안 그러고 잠방으로 본격으로 불이 오네. 아니 그 김치 냉장고가 여러 걸 안 있어. 놀랍게도 작은 방에 놓여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재 현장에도 유독 심하게 불탄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온에 화염이 발생했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대부분은 거의 중량과 청문을 증가하고 중량이 화염물이 하나도 안 나고 싹 타버렸기 때문에 화양 게 그냥 벽이 안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타서 없는 거예요? 다 타서 예 고온에 그리고 이제 이 재라는 게 이렇게 끓으면 남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이제 온도 화염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여기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지만 있었던 건가요? 예. 김신명하고 자리고요. 김신명하고 높은 온도에서 오래 불탄 자리에 하얀 그을음이 남는 백화 현상. 이 현상이 발견된 곳이 발화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방대원의 의견은 어떨까? 화재의 패턴이라든지 전체적인 연속 상황을 볼 때 김치 냉장고에서 발화됐다는 것을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건의 화재 사건을 일으킨 김치 냉장고는 모두 동일 제조사 제품이었습니다. 한번 소장 안 나고 애써도 한번 안 받았어요. 이게 그동안 AS도 안 받고 예. 그동안에 가동이 잘 됐습니다. 불이 난 김치 냉장고와 비슷한 제조 년도의 김치 냉장고를 구해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부분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좀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좀 까매졌거든요. 좋네요. 오래된 릴레이가 계속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동안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하고 같이 탄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탄화 성분이 접점에 흡착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강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릴레이 소자는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불이 난 김치 냉장고와 비슷한 환경을 만든 후 릴레이 소자에 계속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자 불난다. 오, 불이 나네요. 불이 나네요. 금세 불이 붙은 김치 냉장고. 야. 아. 본래는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생겨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녹아내리면서 일부는 유실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용융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바로 김치 냉장고가 원인입니다. 석대의 김치 냉장고는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것들이었습니다. 해당 제조사 김치냉장고 겉면이 잘 타는 재질로 만들어져 이 작은 부품에서 시작된 불꽃이 큰 불로 이어졌을 거라 추정되는데요. 지난 10월 4일 제조사 측이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가족들과 면담을 시작한 제조사 측. 재산 피해액의 50%가량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제조사 측. 뒤늦게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데요. 빨리 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그걸 해주실 왜 해도 됩니까? 훨씬 대출 하나. 근데 지금 근데 사실은 엄청 깨셨어요. 근데 그 이자까지 내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원금조차도 몇 분은 안 나와요.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소송을 하시면 먼저 손해배상을 하시고 근거만 남겨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순 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웃들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 보상을 갖다가 내가
이리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이걸 회사 스스로 이리 좀 책임을 지고 이리 해주셔야지.